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제가 또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진짜 끝났고 다른 의학 드라마 몇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의학 드라마가 의사의 꿈을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의사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두개 정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괜찮아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또그 어마무시한 명작입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소설 작가인 조인성 님이 연기하시는 소설 작가가 있고, 그다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오는 연기하시는 성동희 분이랑 공효진, 그다음 이광수 배우님은 뚜렷쭈꾼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살게 되면서, 같이 부둥켜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인성이랑 공효진 배우님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고, 각자의 마음 상처가 있는데 마음 상처 서로 치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숙한 연애도 하고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드라마는 명언이 참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라고 보기보다는 연애 드라마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고쳐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학 드라마가 아니지만 의학 드라마지만 의학 드라마가 아니지만 의학 드라마인 드라마. 뭔 소리냐? 그냥 재밌는 드라마라 이겁니다. 명언이 참 많아요. 누구나 큰 스트레스 연타 세 방이면은 다 정신과 오게 된다. 조현병을 앓고 있더라도 임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꿈 치료하고 싶으면 정신과 상담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착한 사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가 의학적인 내용으로는 몇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완성도를 잘 모르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이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볼만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인성이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겠죠.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고 가장 최근까지 방영을 했고 가장 최근까지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의학 드라마 중 하나죠. 사실 기존의 의학 드라마들은 조금 뻔했어요. 권력에 미친 실력 없는 의사. 하지만 권력에는 관심 없고 환자만 신경 쓰고 실력이 아주 좋은, 아무도 못 살리지만 나는 다 살릴 수 있어 라는 슈퍼 히어로 같은 의사를 두 개 등장을 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권선징악의 형태로 끝나는 드라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들이 보셨을 때는 의사들을 와, 저 돈에 미친 놈들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들을 보다 보면은 뭐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연봉이 좀 깎인다거나 자기 연봉이 낮아진다거나 이러면은 싫죠. 그거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든 싫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당장의 일에서 이 환자를 살리면은 내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환자 있으면은 눈앞에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내가 역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빨리 보내고, 이런 게 당연히 의사들의 본연의 행동이고, 이거는 거의 박혀있는 DNA 수준이라서 환자를 위하지 않는 의사를 사실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의사들의 평소 현실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셨다고 봐요. 포기한 환자들도 많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론 극적으로 드라마가 공개되는 경우도 많은데 포기하는 환자들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그나마 잘 현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연석 배우님이랑 김대명 배우님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연석 배우님이 야 나 수술 좀 그 맞춰서 하자 막 하잖아 막 이러잖아요. 김대명 배우님도 그게 네 마음대로 되냐 막 이러고, 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 스케줄 맞추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 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동기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고 내가 서전이야. 근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 그러면은 보통은 뭐 무슨 해서 막 내과한테 물어보고 영상의학과한테 물어보고 다 절차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이 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내 친구고 영상의학과 내 친구고 내과 전문의도 내 친구야. 이러면은 전화를 하면 돼. 나 이 환자 왔는데 확인 좀 해줘. 나 해줘. 야, 나 이 환자 이건데 영상 좀 봐줘. 어때? 그런 거 같지? 오케이. 야, 나 수습반 열어줘. 열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끼리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 드라마는 의사들도 사람이고 병원도 사람 사는 곳이고 의사들도 그냥 일반 근로자일 뿐이라는 거를 잘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두세 배 정도 많고 조금 책임감이 많이 있다는 점이 좀 달랐던 점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두 개의 드라마가 가장 잘 재밌는 의학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골든타임이나 그 다음에 하얀 거탑,
그런 것도 재밌긴 했는데 골든타임이나 하얀거탑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개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드라마로 판명되는데 근데 이 두 개 드라마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두 개 드라마한테 순위가 좀 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저 같은 사람은 뉴아트나 브레인을 보고 의대를 꿈꾸긴 했죠. 여러분들도 만약 넷플릭스 결제를 하셨으면은 두 개를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